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시장이 이재명 동조 단식 농성 13회차를 맡고 있습니다. 엄태준 전 시장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국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엄전 시장의 단식이 계속되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9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인사드리는데 예, 비가 내리고 있네요. 여러분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단식 농성한 지도 벌써 13일 차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은 우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빨리 끝나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단식도 예, 그 뜻을 빨리 이루어서 받쳐지기를 바라고 또 함께 동조 단식한 저도 그렇게 해서 마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어제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 일본의 수산물의 수출이 매우 어렵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어렵게 된 일본산 그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수출을 확대하겠다 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본산 그 수산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수산물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많을 텐데 이게 더 확대돼서 들어온다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피해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혜롭게 잘 대응해 주길 바라고, 예, 대한민국 정부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그러한 그 결정을 해 주기를, 예,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